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돈 후 2017년 그네스토리아의 탄핵으로 촛불정권을 시작한 몽프는 취임 첫날부터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 연설을 외치며 정권을 시작하였는데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호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감동의 연설을 하였는데 지금이야 지나가는 개돼지도 우스갯소리지만 당시에는 세월호 후유증과 탄핵의 오랜 정쟁으로 지친 국민들은 문크의 이 취임사를 믿으며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내주었는데 3일 뒤 북한도 취임을 축하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빵 하고 쏴주며 한반도 최고 호구 탄생의 서막을 알렸어. 그렇게 취임 후 초반 1년은 북한과의 대화에 올인하였는데 2018년 1월부터 남북호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도요다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싶던 몽크는 마침 김정은이 신유사의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며 돈 챙겨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자 한술 더 떠 공동입장의 그놈의 단일팀까지 구성하여 개최를 하였는데 재수 없게 여자 하키 대표팀이 총대를 메고 단일팀을 구성하였으나 당연히 결과는 오전 전패 개같이 멸망 하였지만 뭉크는 덕분에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우리 돈 180억을 들여 지어주는 조건으로 평양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대접받았으나 이 또한 개같이 멸망 엔딩이었어. 어기 여차 아이야 이여라 노르져라. 그렇게 10대 주고 소대가리 소리들은 뭉크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국제친다의 면모를 과시하였는데 일단 영어를 몰라 온갖 회담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서 돈이야 쓰는 모습이나 마오 조시! 하며 진핑이 똥꾸녕 빨로 간 한중정상회담에서도 10번의 식사 중 총 7번의 혼밥을 조지며 이 와중에 청와대 기자들이 마오 조시! 한테 다구리에 조인트까지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이 아무고 모른 척하는 레전드를 찍었어. 하지만 뭉크는 일본한테만큼은 살아있는 타노스 그 자체였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랄게라며 아베를 면박주려다 도란프에게 사람 취급 못 받은 건 기본이고 근일 정부 때 다 합의한 위안부 보상협의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를 선언하여 윤미향 같은 이 개신들만 더 챙겨주게 되었어. 이에 찬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제재를 통하여 압박을 하였으나 뭉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아 조져버리겠다 선언하였는데 지위가 조져졌어. 일본에겐 별로 타격도 없는 지소미아를 스스로 파기하여 미국의 화단 돋구고 말았는데 게다가 외무부 장관 강경화 행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우방국은 단 2년 만에 미국에서 감비아로 바뀌게 되었어. 든든하다 감비아 동맹군. 그래도 이때까지는 민생과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지던 와중에 문크 정부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미스터 팔만 대장경 그 교수가 등장하게 돼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국교수가 바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었는데 민정수석을 하며 생긴 국교수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중이라 그 당시 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차려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 게다가 그전까지 있던 모든 장관 임명에서 자격미달의 인사들이 청문회를 하이패스하는 걸 보고 분노스테 쌓여있던 국민들은 국교수만큼은 안 된다며 크게 반대하였으나 뭉크는 임명을 강행 민심이 폭발하게 되었어. 그렇게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벌어지게 되며 뭉크와 만주당은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여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만 가자 응 갈라치면 그만이야 를 외치며 국민 갈라치기로 국면을 전환하는 난생 처음 보는 유메타 정치질을 선보이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였는데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사태를 필두로 한 무수한 갈라쇼를 보여주며 정신나간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결과 그의 확실한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와중에 재앙의 시대 아니랄까봐 2020년 진짜 대재앙 호러롱이 터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크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최고점을 찍으며 그가 말하던 조선인의 안락사가 시작되게 돼 간다. 어흠 무지신 거인 투하 우한에서 시작한 호러롱이 전 세계로 확산되려는 조짐을 보이자 다른 나라는 재빨리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중국몽을 꿈꾸는 뭉크는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걸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까지 해주는 대륙인의 기상을 보여주었어. 게다가 자기들이 입구 막기 좋아
같이 해놓고 지랄은 국민에게 하는 정신나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구에 집단 감염이 퍼져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웅크와 만주당은 신천지 탄만하였으며 그리고 신천지 어느 한 경기도 지사는 무안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프리패스 해주면서 대구 시민은 무안으로 외면하는 나다 작은 엄마 같은 무서운 거절도 하였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스크 배급제 체험과 방역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 방역 잘해 보이려고 쓰는 K방역 자화자찬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에 한방 웃으며 짜파구리를 야무지게 처먹는 모습은 올해의 퓰리처상에 뽑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레전드 장면이었어. 이처럼 코로롱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피해가 커지자 최악의 경제 성적표도 따라오게 되었는데 이래서 18.7단계까지 세분화된 일관성 없는 거리두기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을 드잡이 한 결과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고를 찍었고 말이 필요 없게 개같이 멸망한 소득주도 성장 공격길 하나에 20명의 안전깃발 어벤져스가 투입되는 001짜리 정책 미친 새끼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실시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총 151회 추경을 하여 국가 빛으로 천조국을 달성하는 위험을 뽐내며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출산율 저하, 부동산 폭등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는데 진짜 나라가 또라이 된 건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 취임 초에 유일하게 지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통계청장으로 갈아치우며 나라 전체를 CEO발 국뽕유튜브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때문에 대가리 모자란 진보대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여 노골적인 분열과 편가르기로 국정을 계속 이어가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통제와 협박을 일삼았는데 이 때문에 만주당은 뭐만 하면 고소 고발에 남발하고 웅크는 대통령 되기 전에 첫 촉이면서 말한 특히 참기라는 약속을 어기며 국민을 고소하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며 옳은 말을 해도 문재인 편이 아니면 좌표 찍혀서 날아가고 대가리 터진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문재인 편이기만 하면 부와 명예를 가져가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변하지 않던 정의라는 개념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진짜 말세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 때문에 이제 정권 말기가 되어서는 오직 진보대학생만 제외한 심지어 철옹성이라 불리던 전라도 젊은 층까지 등을 돌리며 모두가 싫어하진 않지만 그들을 제외한 정치에 관심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조은하게 싫어하게 만들어버려 퇴임과 동시에 역대 최악의 대통령 고트에 입성이 확정적인 상태야. 이처럼 오늘은 문크 정권 5년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착도 얼마나 정치를 족같이 했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 게 오죽하면 지금 자기들 정권인 180석 정권인데 위기라고 표현하여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문재인 감옥 가면 다 니들 때문인 줄 알아라. 하지만 그렇게 5년 동안 같이 손잡아 야무지게 조져놓고 이제 와서 개 뻔뻔하게 다시 뽑아달라고 하는데 토소가 넘어가는 흙 없제. 어쨌든 군침이 10살인생 중 가장 느리게 갔던 문크 정권 5년을 버틴 우리 모두에게 축하의 위로를 보내며 이제 대선 끝나고 올라갈 다음 영상에 정권 교체가 되어 행진곡을 부금으로 쓰며 영상을 만들지 아니면 개같이 멸망하여 군집이 드럼통 라이브 고별 방송을 할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리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